그리고 이재명 대표님 얘기 좀 해드릴게요. 아마 이재명 검찰에서 이런 얘기가 들려와요. 12월 중 회기 중에 민주당의 어떤 국회에다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검찰이 날릴 것이다 라는 서초동 찌라시가 있는데, 저는 그 분석은 좀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서초동에 한마디로 이재명 의원님은 저는 소환은 될 거라고 봐요, 조만간.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심오한 분석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시면, 이재명 대표님이 소환은 되겠지만, 소환은 된다 그래서 검찰이 태포 동의안을 던질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만 틀어봅시다. 이재명을 잡으려 그러면 유동규의 증언이나 남욱의 증언 갖고는 이재명 대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세히 보시면 유동규의 증언이나 남욱의 증언으로는 이재명 당대표를 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용, 이재명을 잡기 위한 사다리예요. 김용과 정진상 위에 이재명이 있는 거예요. 김용, 정진상 밑에 유동규, 남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동규나 남욱은 이재명 대표와 다이렉트로 뭘 거래하고 그럴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김용을 잡고 정진상을 잡아야만 이재명에게까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김용과 정진상은 절대 이재명으로 가는 그 사다리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아무리 심증이나 물증은 있어도 이재명 당대표를 소환해서 조사는 할수 있지만, 체포 동의안을 과연 검찰이 무리수를 던지면서 던질 수 있을까? 저는 못 던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못 던진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검찰이 만약에 국회에다가 체포 동의안을 던지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검찰은 기각될 것을 알고 던지겠죠. 부결될 것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되죠? 자기 당 의원 감싸기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멍청한 짓을 할수 있어요. 일부러 부결을 노리고 던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을 깎는 전략을 펼칠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검찰이 국회의 체포 동의안을 날릴 경우에는요, 민주당이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아요. 부결을 시키면 검찰의 수사가 무리수사다라고 하면서 역풍을 맞겠죠. 그렇죠? 검찰의 수사가 무리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역풍을 맞아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던졌어요. 민주당이 찬성을 해주는 거예요. 왜 찬성을 해주냐? 이재명을 잡으려 그러면 김용과 정진상의 증언이 필요한데, 김용과 정진상의 증언 없이 체포동의안을 던져서 과연 체포를 한 다음에 검찰에게 법원에 영장을 쳐봐야 영장이 기각된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엮을 만한 법원의 영장의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응? 이해가 가세요? 영장을 발부할 명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유동규 남욱의 증언 갖고 이재명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유동규 남욱의 증언은 김용에게 줬다예요. 그렇죠? 김용에게 줬다. 그럼 이재명까지 올라가지 못해요. 근데 무리수로 이재명 소환은 가능해요. 근데 이재명 체포 동의안을 제가 볼 때는 검찰은 체포 동의안 자체를 못 날려요. 체포 동의안을 못 날려요. 그래서 왜 그러면 체포 동의안을 날리더라도 부결돼도 문제, 가결돼도 법원에서 기각돼도 날라가고,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법원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검찰이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 이재명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던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 의원님에 대한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날릴 경우에 거의 90%는 부결될 걸로 볼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찰이 사실상 수사의 동력이 끊길 수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 의원님의 성격상 나 떳떳하게 데려가라,
또 정면 승부하겠다라고 나올 경우에 체포 동의안이 사실상 법원에서 기각이 돼 버리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죠. 둘다 검찰에게는 리스크가 되게 큰 거예요. 검찰에게는 둘다 리스크가 큰 거죠. 아니, 근데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동의해줄 리가 없죠. 민주당이 동의해줄 리가 없다는 걸 알죠, 검찰이. 안 그래요? 민주당 의석이 깡패인데 자기네 당대표 체포동의안 하면 당연히 부결될 걸 아니까 그걸 함부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못하겠죠. 그때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승부수가 과연 나 따뜻하게 받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의 돌발적인 늘 정면 돌파잖아요. 그럴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도 아마 검찰에서는 지진 날 거라 이거죠, 제 말은. 이재명 대표님이 뒤에 숨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을 위해서 하여튼 검찰은 함부로 이재명 의원님은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에 뭐 수사를 한다라고 소환 통보는 갈 거예요. 소환 통보는 가는데 검찰이 체포영장은 던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법원을 못 믿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법원 얘기가 아니라 검찰 자체가 체포동의안을 던질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내 말을. 검찰 자체가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재볼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재볼 건데, 거의 90%는 민주당이 반대하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여기서 검찰의 수사의 동력이 끊긴다. 이걸 가장 우선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못 던질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님이 검찰이 무리수로 체포동의안을 던졌을 때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얘기가 그거는 이재명 당대표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이래도 검찰이 위기에 처할 수 있고 저래도 왜 그러면 민주주의는 총집결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왜 그러면 김용 정진상이 아직까지 뭐 자기네들의 현재 김용 대변인은 그 어떤 얘기도 안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검찰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남욱과 유동규의 말을 듣고 뭐그 김용에게 줬다지 이재명에게 줬다라는 말이 없죠. 그래서 검찰이 뭐 김용 대변인이나 전 대변인이나 정진상 실장을 잡으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그분들은 제가 아는 이재명 의원님의 지금 최측근들이라서 제 검찰들 마음대로 될거 아니에요. 김용 대변인한테 검찰이 어떻게 회유하고 있냐면요. 가족들 보살펴라. 가장 나쁜 짓을 해요. 늘 누굴 잡으면요. 너 가족 안 보살필 거냐 하면서 사람을 흔들거든요.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보셔야 돼요. 악마들이에요. 하여튼 요 정도만 앞으로 심층 분석은 제가 정보도 많고 저희가 취재하는 것도 많고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체포동의안 같은 건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아마 저거는 있을 거예요. 소환. 소환. 김용에게 협박과 회유 버틸 수 있을까요? 받은 게 없는데. 제가 김용 대변인을 잘 아는데, 어떤 회유가 들어와도 김용 대변인은 껐다가 없어요. 어떤 회유가 들어와도, 김용 대변인, 정진상 실장 두 분은 믿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것만 아세요.
김용 대변인, 경진상 실장님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버틸 수 있는 분들이에요. 내가 더 해주고 하고 방송을 하고 싶은데, 잠시 후 새벽 5시에, 그러니까 4시에 일어나갖고, 이재일 변호사님 아버지 운구할 사람이 좀 없어서 저희가 운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랑 장인수 기자랑 이명수 기자랑 김태현 단장님이랑 또 누구죠? 또한분 있고 락맨님 이렇게 하기로 해서 제가 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